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는데 유독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였고 고을사또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하여 그들에게 상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삼형제는 모두 혼인하여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가 깊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도 한데 어울려 지내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형제들은 일을 마치면 큰형님 집에 모여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삼형제는 자신들의 우애가 좋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아내들이 서로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큰형수가 형제간 우애가 좋은 것은 모두 아내들이 잘 지내는 덕분이라고 하자 큰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얼토당토 아는 말이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세 동서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의 심성이 좋아서 우애가 깊은 것인지 아내들의 심성이 좋아서 우애가 깊은 것인지 시험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세 동서는 머리를 맞대어 계획을 세웠고 맏동서의 지휘 아래 석 달 동안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둘째네 집에서 닭을 잡아 저녁상에 올리자 남편은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형님 댁에 보내드렸냐고 물은 뒤 막내도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표정이 시무룩하더니 한참 후에 불만에 섞인 듯 입을 열었습니다. 큰 댁에서 며칠 전 제사를 지내고 떡부스러기 하나도 싸주지 않았고 작은 댁 서방님도 일전에 닭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아무런 연통도 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슨 까닭이 있었을 거라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큰형님과 막내도 아내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전해들었지만 그들 역시 처음엔 별일 아닌 듯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사흘만 못 봐도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찾던 형제들의 발걸음이 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은 남편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 모여 앉아 각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맏동서는 다음 계략으로 각자 집에서 술을 한 동이씩 담으라고 하였고 술이 익을 때쯤 시동생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동서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남편을 큰 댁으로 보냈고 큰형수는 시동생이 걸어오는 걸 보고 술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둘째 시동생은 형수가 자기를 보자 술을 거르다 말고 술동이를 은근슬쩍 치마 뒤로 감추는 걸 보았습니다. 둘째는 별다른 말 없이 방으로 가 형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좀 전에 형수가 거르고 있던 술 한 잔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형수는 찬물 한 사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술 한 잔은 기본이고 없으면 받아와서라도 대접해주던 형수였는데 버젓이 술동이까지 받는데도 아무런 대접이 없자 둘째는 기분이 매우 상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막내 시동생이 찾아왔는데 형수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두 시동생은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채로 아내들에게 이제 큰 집에는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맏동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을 동생네 집으로 보냈고 첫째 역시 동생들과 같은 꼴을 당했습니다. 첫째도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재수 씨들의 행동이 괘씸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제 발걸음을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별달리 할 말도 없어 멀뚱멀뚱 앉아있기만 했고 매일같이 어울려 놀던 아이들조차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동서들끼리 얘기한 석 달이 다 되자 맏동서는 집에서 잔치 준비를 하듯 풍성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습니다. 아랫동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들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형님 댁에서 음식 장만을 하는 것 같으니 같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구질구질하게 얻어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타러 가냐고 하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아내들이 억지로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형제들은 오랜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멀뚱히 앉아있는 형제들을 보며 세동서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형수가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석 달 동안 자신들이 꾸민 음모를 모두 폭로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심성이 좋아 우애가 깊은 것이라고 자부했는데 아내들의 말에 그렇게 소원해지니 서로 민망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삼형제는 집안이 평안하고 형제들이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아내들 덕분임을 깨달았고 아내들에게 고마워하며 더욱 화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